이상호 님이 라스트 그러니까 뉴발란스 442 제품. 요 제품 리뷰를 아마 보시고 요 제품과 그다음에 엘리트 요 제품에 라스트가 비슷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그림상으로만 보셔도 좀 달라 보이죠. 그림상으로만 보셔도 이렇게 그림상으로 보셔도 이게 어떻게 잡혀나? 좀 달라 보일 거예요. 달라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이렇게 똑같아 보이나요? 왜냐하면 뉴발 442 프로 제품은 일본 전형적인 일본식 제품이죠. 이 ACG도 물론 일본 라스트가 채용이 되어 있긴 한데 그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 밴드 타입이라든지 어퍼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그리고 스웨이드 마감 이런 부분들도 좀 다르기 때문에 라스트 상으로 보면 뭐 제가 보기엔 좀 달라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다르긴 해요. 라스트는 일단 라스트는 좀 다르고 착화감도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제 브랜드도 완전히 하나는 뉴발란스고 하나는 나이키니까 브랜드도 완전히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솔 플레이트도 구성 방식이 좀 다르죠. 이쪽 듀얼 덴스티 소재로 사용이 되어 있었고 이 HG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 천연돼서 물론 이제 여기 또 FG가 나오긴 하죠. 뉴발란스에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일본식 모델은 이미 HG가 들어가는데 스터드 구성 방식이나 스터드 높이나 크기도 좀 다르고 이런 경우는 전반적인 착화감을 신고 있으면 다르게 느끼죠. 그런데 이제 특히 나이키는 이렇게 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런 경우는 아예 오픈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라스트가 다르고 뭐 어퍼 부드러운 정도가 다르다 이제 이런 걸로는 두 제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슷한 소재면 비슷한 착화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질문해 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축구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정말 뭐 신어보고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런 것도 우리가 답을 드릴 때 질문을 하시는 분의 입맛에 딱 맞게 답을 드리려 그러면 얼마든지 교묘하게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답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발을 직접 신어본 사람은 개인의 특수한 경험이에요. 그 자신의 이런 걸 질문하시는 분들은 제가 느끼는 아니면 특정인이 느끼는 특수한 경험을 본인 걸로 완벽하게 체감할 수 없어요. 체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물어봐서 본인이 원하는 답을 얻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쉬울 거예요. 하여간 두 가지 제품은 다 좋은 제품이지만 서로 다른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